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죠.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증시로 다시 돈이 좀 돌아오고 있다는, 그래도 좀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역시 뭐 부동산 코인 다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들 하신 모양이죠. 특히 사실 이제 그 연초에 증시가 이제 폭등세를 보였다가 1월 말, 2월 말로 가면서 조금 조정 국면에 갔잖아요. 네. 이제 대중주라고 불리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모비스 저 뭡니까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뭐 다 현대차도 그렇지만 단기 폭등을 했다가 쭉 가라앉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사실 아유 이게 뭐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14번 경신했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매일 지금 전입 미답이라고. 근데 체감하기는 뭐 진짜 쌀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아이 그래도 주식이다.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아. 옛날에 뭐 정치인들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예? 한 번만 더. 예. 뽑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주시 뭐 이거 있잖아. 뭐 사투리 뭐 쓸래서 마세요. 아 근데 잘 안 되네 오늘. 왜 경상도 사투리를 하려 했는데 전라도를 갔다 와가지고 그런가 봐. 근데 어쨌든 네. 증시로의 시중 자금의 유턴 현상이 조금 이제 감이 잡힌다 이런 거예요.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게 이제 월별 아 저 뭡니까 예탁금이 있고 CMA 이게 있는데 이제 월별 일명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대충 그냥 60 저 3월에 63.6조에서 그냥 6월에 66.5조니까 한 3조 정도 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저 증권계좌에서 예수금으로 그렇죠. 표시되는 그거예요. 네, 정프로가 항상 빵인 상태인 그거죠. 네네.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이제 예탁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많네.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63조 뭐 68조 이런 거죠. 네. 이게 통상은 뭐 이 동학개미 운동 전에는 20조 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야 이게 그냥 늘상 이제 60조 대가 이제 나온다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합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 그냥 증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이제 CMA라고 증권사에 있는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네. 이자를 좀 주기 때문에 이것도요. 6월 들어서 1월 1일부터 24일까지 일평균 잔고가 67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탁금 곱하기 2. 이게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기 자금, 증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합치면 얼마입니까? 130조가 넘어가잖아요. 네. 이건 상당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탁금이 이렇게 느니까 신용거래 융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1월 달에 평균 20조 9천억이었는데 6월 달에 35조. 돈 빌려서 주식 산 분들이 15조나 늘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역시 사상 최고가를 치는 증시. 그리고 이게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는 최근에 조금 회복세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이제 정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신 종목들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뭐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HMM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 사실은 지금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대 은행주주, 4대 은행주주 이런 게 이제 다 중간 배당 한다 그러는데 은행주도 뭐 한 30% 올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괜히 밤잠 설쳐가면서 뭐 굳이 코인 해야 되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9월 되면 이제 거래소 또 뭐 제한한 뭐 청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흉흉하잖아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워낙 세제가 네. 세제가 워낙 타이트해진 데다가 아유 이게 사실 여유 자금으로 뭐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잖아요. 레벨우가 그죠? 네네네. 네, 부동산 하려면 뭐 최소한 뭐 한 10장은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대출도 네. 안 나오고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 거. 네. 그거 어떻게 그래서 뭐 강남 빌딩 뭐 지분 쪼개기 해서 뭐 거기 투자한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대세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넣은 상태에서 발을 뻗고 자야 돼요. 그죠? 계속 잡을 안 속이고 진짜 휴대폰 켤 때마다 살 떨리고 아니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계속 일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쪽도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월세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금이 기업의 시설 투자가 되고 고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에 쓰여지는 주식 투자금이 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지난 주말에도 그 조익재 전무 뷰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신중론도 있고 아직 대세 상승 꺾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네. 사상 최고치를 치는 국면에서 이렇게 신중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도 저 처음 네. 봤어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다 낙관론 만나는 사람마다 네. 주식하고 아직도 주식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막 있어야 되는데 아 주식 위험한데 이런 얘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어쨌든 중시 주변 자금 매수 여력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네? 주식 와이프 드디어 시작 아니 전에 한 1년 2년 전쯤에 한번 200만 원인가를 넣더라고요. 네. 7년 동안 모은 돈이라면서 아 저보다 나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 얼마 됐어요? 한 30% 올랐대요. 아 그래? 7년 만에? 아니 그러니까 7년 모아서 200만 원을 아, 했는데 작년인가에 했는데 그러면은 정프로 계좌를 SY를 밀어줘 차라리 어 내가 그 사실 정프로 한 10년 됐는데 결혼한 10년 넘었지 아니 한 8년 됐나 네. 그 10년 전에 저희 집에 한번 데려왔거든요 네네. 아 형님 제가 결혼할 여자라고 나는 결혼할까 말까 나한테 이제 네? 검증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내가 야 잡아라 눈빛을 보니까 네. 절대 저 여인은 가난의 궁핍에 처하지 않을 상이다. 내가 그랬잖아. 그지? 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지. 네네네. 야, 이 돈이 붙을 상이야. 잡아야 돼. 사실 결혼하고 좀 잘 되긴 했죠. 잘 됐지.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결혼 전에 정영진 진짜 비참했습니다. 아, 비참까진 아니에요. 비참, 뭐, 비참. 솔직히. 아유, 정말. 네. 결혼 잘했어. 하여튼 뭐, 진짜.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결혼 잘했어. 많이들 하시라고 요즘 주식 진짜. 자, 그리고 3%들은 다 결혼해서 사람 된 사람들이야 대부분. 이진우도 마찬가지지 뭐.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달 들어서 한 3조 넘게 팔아치웠는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주워 담은 종목은 따로 있다면서요? 아니 산 넘어 산이 다 산 넘어 산 지난달에는 외국인이 뭐 10조 팔아가지고 뭐 사장 아유 그러더니 이게 지금 월말이긴 월말에 3조 4천억을 팔았는데 네. 외국인 좀 참아줬어요. 외국인 1,800억밖에 안 팔아가지고 네네네 네. 응? 살짝 순매수 나올 수도 있어 내일 한 3-4나흘 만에 그죠? 네. 기관이 3조 1,785억이나 팔았네. 아니 여튼 우리나라 기관은 올라가면 팔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네. 아, 뭔가 좀 그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쌍팔년도 시각으로 한국을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합산해서 뭐 한 3조 4천억 이렇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쓸어 담았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주식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기관 중에 이번 달 들어서 기관 중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LG화학이 한 5,600억 샀고 SK이노베이션. 야, 이거 다 저거죠. 전기차 배터리죠.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기아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네. 네이버는 아마 이런 것 같아. 카카오 살려면 네이버 산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아, 너무 싸니까. 이제 내재가 대비하면 비교해 보면 카카오 대비해서 좀 싸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LG생활건강 뭐 역시 뭐 추세를 그리는 종목이죠. 하이브 그죠? 삼성 SDI 배터리죠. 네네. 배터리 순매수가 눈에 띄네요. 그죠? LG전자, LG에누텍 이런 순으로 지금 차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순으로 이제 순매수가 돼 있고요. 기관 매수는 이제 기관 매수가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기관 매수. 기관이 3조 이상 팔았잖아요. 아. 그 기관 매도 중에도 매수를 한 SKI 테크놀로지 이거는 뭐 공모 이후에 제가 보니까 논의를 하도록 기아차. 기아차. 기아 아까 외국인도 있었죠. 네. 네이버 외국인도 있었죠. 아.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3%에서 한 달 전에 괜찮다고. 현대위아 누가 그랬었지? 자동차 애널리스트 김준성 위원인가? 저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나오니까. 삼성 SDI 여기 배터리 겹치죠. 현대차, 네. 현대글로비스. 야, 근데 현대그룹 차그룹 많이 샀네요. 기아, 현대위아, 그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게 상위 10 종목 중에 10 종목 중에 4개가 현대차 그룹인데 SK바이오팜, SKC, 두산 푸열셀 이런 걸 샀는데 네. 겹치는 건 기아, 네이버, SDI. 요게 이제 외국인 기관 같이 산 종목.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20위권에 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개인 순매수 상위 20위권 종목 중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겹치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없는 게 당연하죠. 아, 이쪽이 팔면 이쪽이 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개인 순매수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전자 삼성전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사줬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지지해 주고 네. 네? 사랑해 주면 보답을 해야죠. 보답을. 1조 1200억 원을 샀네요. 네. 카카오 개인 투자자들의 완벽한 승리네요. 업투나우 지금까지는. 아. 네, 카카오를 9,700억. 포스코. 포스코,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 대한전선, 신세계, HMM, OCI,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오른 거는 오히려 개인 산 것들이 훨씬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빼고. 물론 이제 이게 월 초반에 샀냐 하반기에 샀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근데 이제 누적이니까 사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이런 기사가 제가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 한 10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별 외국인 기관 투자가 대 개인 투자 항상 제목이 이렇게 달려. 네? 뭐 외국인의 수익률 개인 투자 압도. 네? 그 주식 상승세에도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요 한두 종목만 빼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매라든지 수익률이 결코 외국인과 기관에 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맨날 털렸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승부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는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을 많이 산 것 같아요. 포스코, 두산중공, 롯데케미칼 이거 다 중후장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신세계나 HMM 같은 개별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샀네. OCI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눈에 좀 띕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외국인 개인 뭘 샀나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에 그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거 받으려면 오늘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오늘 거군요. 근데 이제 중간 배당을 지난주에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제 금융지주라는 게 은행들이에요. KB하고 뭐 신한 뭐 하나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중간 배당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다고 다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중간 배당하기로 했고 뭐 삼성전자는 아직 공시 안 했는데 이건 뭐 분기 배당하는 회사니까 뭐 당연히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25일 기준으로 올해 중간 배당을 결정해서 공시한 상장사가 모두 58곳입니다. 유가증권 38개 회사. 코스닥 시장 20개 회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포함은 59군데가 현재까지 중간 배당 혹은 분기 배당을 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 아마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이 전반적으로 2019년에 상장사 중간 배당금이 3조 7,128억 원인데 지난해에는 금융지주 뭐 이런 걸 안 했으니까 네. 2조 9천억까지 줄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4조 원대 될 거다. 그러니까 4조 원의 배당금을
뭐 이제 받게 되실 텐데 이거 네. 대부분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겠냐. 뭐 이거 찾아서 생활비 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중간 배당이 나온다. 근데 중간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오늘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예. 그래서 예. 아, 나 배당 받을랜다 이런 분들은 현대차라든지 뭐 금융지주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고 현대 중공업지주도 한다 그러고 LGU 플러스 이노센 시젠 이런 데들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배당의 어떤 그 이슈가 오늘까지 사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 그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금만 받는 게 아니라 시세가 조금 변하는 배당락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강세장에서는 배당락을 금방 회복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배당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상장 기업이 스테디하게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은 중간 배당 좀 늘려주십시오. 그 말씀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 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미국에는 월 배당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배당을 좀 자주 주는 그게 아까 제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모였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큰 주식 저변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배당락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배당금의 비율만큼 네. 시세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네. 원인데 네. 배당금 뭐 한 3천 원 줬어요. 네. 그러면 10%를 깐다고요? 그렇죠. 왜?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락이 있는 게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나요? 아니 배당은 네. 사업자에서 돈 남은 네.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식 주가를 왜 까요?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 배당금은 네. 회사의 유보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 좀 생경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또 김효진 위원이 지금 아, 내 차례인데 왜 저렇게 김프로가 지금 53분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증시의 어떤 배당에 관련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네. 박병창 부장이 그 또 염승환 부장이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강의 안 봤구만. 아니 그 배당락 부분은 네. 제가 못 봐가지고 다시 제가 그러면 네. 시간을 다시 할당을 해서 어. 증시의 제도에 관련된 것들을 특강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분 나쁘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분이 지금. 배당 좀 주는 데라 투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요 정도 정리하고 얼른 김효진 연구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